어때? 먹을만해? 응, 맛있어. 오빠 김치볶음밥 잘 만든다. 이런 건 언제 배운 거야? 배우긴. 오빠도 밖에서 대충 먹어서 뭘 잘 안 해 먹는데 아버님이 김치를 잘 챙겨주셔서 김치볶음밥 곧잘 해 먹고 그랬어. 아버님이라면 윤미소 아버님 말하는 거야? 아버님이 일하시는 슈퍼 친구분 사모님이 김치를 아주 맛있게 잘 담그신다고 꼭 내 것까지 이렇게 챙겨다 주시더라고. 그랬구나. 참, 미소 아버님 지금 병원에 계시다면서? 아직 의식이 없으셔. 이 김치도 쓰러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갖다 주신 건데 아직 맛있네. 오빠 그 집 가족 다 됐구나. 그래 보여? 나도 예전에 잠깐 스쳐가면서 뵌 적 있는데 참 좋은 분 같더라고. 미솔이라면 정말 친딸처럼 나서고 그러시더라고. 윤미소 좋은 양부모님 만났나 했는데 병원에 누워 계시다니 참 안 됐네. 청기야. 야, 우리 아빠 어떡해요? 왜 그래? 아버님 왜? 울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봐. 이거 우리 아빠 수술 중인데 이번에 진짜 위험할 수도 있대요. 뭐? 아버님이 수술을 받으신다고? 알았어, 형이 바로 갈게. 무슨 일인데 그래? 윤미소 아버님 위독하시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버님이 수술 받으러 다시 들어가셨대. 그래도 그렇지. 지금 당장 간다는 거야? 밥은 먹고 가. 어차피 수술 들어가신 거면 지금 가봤자 기다리는 일 뿐이잖아. 미소랑 찬기 많이 놀랐을 거야. 내가 빨리 가봐야 돼. 오빤 왜 매번 윤미소 일이라면 뛰쳐나가는 거야? 난 안중에도 없어? 나 오빠가 해주는 밥 처음으로 같이 먹는 거야. 오빠가 지금 간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오빠 가지 마. 꼭 이렇게 급하게 안 가도 되잖아. 지금 위험하시다잖아. 어떻게 태평하게 밥을 먹어? 오빠. 미소 아버님은 내 아버님네 마찬가지야. 나한텐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라고.